안녕하십니까. 술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함께 진행했던 2D 커브, 3D 커브의 생성 및 트림, 블렌드, 챔퍼 등에 대한 커브의 툴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브를 이용하여 쉐입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작업했던 2D 기능과 이렇게 3D 사선까지 포함하여 제가 몇 가지 커브들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메뉴의 쉐입 기능을 보시면 Create Shape from Curve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Extrude Curve, Cover Curve, Sweep Curve, Loft Curve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쉐입 구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xtrude Curve입니다. Extrude 할 커브를 선택해주고 임의의 높이 값을 주게 된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커브를 쉐입 구조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커브만으로도 커브를 확장하여 쉐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버 커브입니다. 말 그대로 선택되어진 선으로 이루어진 커브를 이렇게 면 형태로 만들어서 나중에 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스윕 커브입니다. 스윕 커브 같은 경우를 나중에 상당히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서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패스 커브를 선택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보셨던 원을 이런 축으로 된 커브를 중심으로 늘어지는 형태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똑같은 방식으로 3D 폴리곤에다가 쉐입을 입혔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쉐입 커브를 눌러주시고 원형을 선택해 줍니다. 엔터를 눌러주고요. 이번에는 2D 커브가 아닌 XYZ 좌표를 가지고 있는 3D 폴리곤에다가 패스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2D에서는 XY 평면에서만 나와있던 것이 XYZ를 가지는 쉐입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로프트 기능입니다. 로프트 기능은 쉐입의 로프트 기능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로프트 커브를 선택해 주신 이후에 위에 있는 커브와 아래에 있는 커브를 선택해 주고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게 되면서 폐곡선이 되면서 새로운 쉐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작업했던 복잡한 구조를 쉐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익스트루드 커브를 사용하여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두께를 주고 테이퍼 앵글을 주게 되면 2D나 3D로 만든 커브를 기준으로 이렇게 복잡한 구조도 손쉽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2D, 3D 커브를 이용하여 쉐입 만들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종류의 커브를 이용하여 쉐입을 만들고 다양한 구조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